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2 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백령도 선안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위, 고 최한권 원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고 문규석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안경환 상사, 고 김종헌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최정환 상사, 고 정종률 상사, 고 신선준 상사, 고 박경수 상사, 고 강준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임재엽 상사, 고 손수민 중사, 고 심영빈 중사, 고 조정규 중사, 고 방일민 중사, 고 조진영 중사, 고 문영욱 중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차균석 중사, 고 이상준 중사, 고 장진선 중사, 고 서승원 중사, 고 서대호 중사, 고 박성균 중사, 고 김동진 중사, 고 이용상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이재민 하사, 고 이상희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강현구 하사, 고 정범구 병장, 고 김선명 병장, 고 안동엽 병장, 고 박정훈 병장, 고
김선호 병장, 고 강태민 상병, 고 나현민 상병, 고 조지훈 상병, 고 정태준 일병, 고 장철희 일병, 고 한준호 준위.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연평도 포격전 용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자유를 지켜낸 뜨거운 용기를 가진 용사들,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